남는 손으로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트. 좋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지현이 좀 차가웠어요, 팔이. 지현이 팔이 좀. 음악 잘 골랐다, 진짜. 이건 지현이가 골랐어. 아, 지현이가 골랐어? 아씨. 야, 칭찬 좀 잘해봐. 아니, 야, 일단 네 뭐라고? 지금 시 끝나가지고 사진 기다리고 있어요. 아까 전에 저 찍으려 했는데 눈물 나가지고 못 찍었다고. 아니 그리고 내가 아 이거 김지현 이쁘다 이거 하려고 했다 근데 입 열자마자 울컥해가지고 못했어. 왜 울컥해? 너무 슬펐어. 야 뭔가 이게 예뻐. 미하 미하. 방금 정색했어? 아니, 아니 내가 정색한 건데. 안 켰을 때 모습, 켰을 때 모습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눈이 와도 흔적은 있는데 전 첫눈 못 봤어요. 짐과 가방, 오늘 첫 개시한 뽀글이. 오늘 진짜 화장 안 하려 했는데 너무 피곤한 티가 역력해가지고 조금 했습니다. 오늘 플레이리스트도 피곤해 보인다 말려 그만해. 진짜 저 그 전날에 잠도 못 잤죠? 그리고 가서도 친구를 그 잘 찍어야겠다는 부담감. 친구들 먼저 도착해가지고 저 죄인입니다.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신호마다 다 걸리고 있어요. 셀프 카메라 안 돼요. 망했어. 이제 이렇게 찍어야 돼. 부캐라고? 우와 진짜 이거 너 부캐 말린 거 이거 아~ 이거 조명도 켜져. 뭐야 이쁘지? 뭐야 대박. 아 맛있겠다. 아 대박이야 로또구나. 너무 싫어. 지금 집에 가고 있어. 분위기 좋았어요. 어순도순. 오늘 대구 스테이크 만들어 먹어보려고요. 재료를 샀습니다. 얘네들은 다 마켓컬리에서 시켰어요. 어머니가 손질해가지고 삶아주셨어요. 언니 총 잘못된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어줄 거예요. 비주얼은 진짜 너무 예쁜데요? 아 올리브!
뭔가 딜의 향이랑 토마토랑 레몬의 상큼함. 담백하고 확실한 건 얘는 망했어. 와, 와, 올해 저 첫눈이에요, 보는 거. 와, 저 멀리의 산도 눈 쌓여서 약간 히끗히끗. 어머. 나름 눈이라고 뽀득뽀득거리네. 뭔가 가짜 같다. 뭐 동물 왔던 발자국. 오, 있다. 어머, 귀여워. 어머. 카메라가 이건가? 야하. 저는 오늘 가족이 사는 본가가 이사가게 돼가지고 집 보러 갑니다. 아니 카메라가, 아 맞아, 저 핸드폰 고장났거든요? 그러니까 액정이 여기 깨져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. 핸드폰을 며칠이 아니지 몇 주 세트 아예 못 쓰고 있어요. 이게 안 돼서 업데이트가 혼자 돼가지고 열리지가 않습니다. 여행 브이로그 한 3개인가 올렸거든요? 저 근데 올해 나간 횟수 30일도 안 돼요. 갔다 오겠습니다. 집 왔는데 이 스티커를 붙이면 된대요. 하자했는데. 이런 건 입주 청소할 때 청소해야 되는 부분인가? 여기가 왜 튀어나왔을까? 이런 것도 하자인지. 그리고 100% 하자. 이게 하자? 이게 닦일 수 있는 건가? 여기는 원래 마감 위에처럼 돼야 되는데 탱이 엄청 부러졌어. 이상하다. 역시 간이다. 저 오늘 저 잘 못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, 요즘. 발바닥에 티눈이 생겨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. 아,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? 발바닥에 이렇게 넓게 굳은 살이 베기면 그건 굳은 살이고, 이런. 이거 모자 지저분하지 않. 얘 굳은 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, 이렇게 생겨가지고, 발바닥을 걸을 때마다 찌르는 거예요, 피부를. 그래서 피부과를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 머리 자를까 말까 고민돼요. 머리 진짜 자르고 싶거든요, 지금. 근데 이 코트가 너무 이쁘게 잘 되지 않았어요? 그때 저번에 한 달 전에 가서 레이어드로 약간 정리한 거거든요, 아래. 근데 제가 몰랐는데 머리가 엄청 빨리 자라는 편인가 보더라고요. 아니 어제 잘 되놨는데 흰차가 긁고 떠갔어. 아, 올해만 3번 뺑소니가 어떻게 당할 수가 있지? 주차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해놨는데? 심지어 제가 블랙박스를 빼놨어요. 최근에 뺑소니 당해가지고 그거 찾으려고.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심한 뺑소니야. 진짜 봐주기 싫어. 시간 맨날 들여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되고 블랙박스 뒤져서 찾아야 되고 진짜. 제가 참깨로 했어요. 귀엽다 강아지. 강아지가 귀여운 애 두 마리 나왔다고. 저 머리 자르고 매직도 했어요. 카드 리더기 사러 다른 동네 와가지고 이거 샀어요. 아 어제 저 집에 가서 뺑소니 잡을 거예요. 진짜 짜증나. 아 짜증나. 올해 뺑소니 3번 당했어.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옥상에 놀러온 짹짹이들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. 까치들. 쿠키스. 엄에이징. 멋있다. 약간 효과 색이 진짜 완전 비호감이지 않아요? 나머지 세 조각도 효과 준 것 같다. 이런 영상 효과 넣어보고 싶었어. 첫 과일 주스. 아니 무슨 주식창이냐 옆에. 근데 진짜 걸쭉해요.
이거 유튜브에서 보고 이게 아마 라나 디자인을 따라한 제품으로 아는데 중국의 영웅 히어로 만년필이거든요? 만원 안 되는? 근데 궁금해서 사봤어요. 영웅이 마음에 드는데요? 어? 민주에게 중요한 거 시간 운동 지연. 오, 선물 메시지도 있었구나. 아하하. 와, 대박. 핸드폰 정품인데 아닌데 저 액정 고쳤더니 안 맞아요. 아휴, 4만원 주고 짭으로 교체한다. 아닌가? 액정 보호필 때문인가? 불신카드. 저 아까 친구가 선물해준 거 지금 뜯어버려. 나가기 전에. 지금 나가야 되는데, 슬슬. 좋구만. 패키지 이쁘다. 이거 뭔가 거꾸로 갔거든요. 엄청 불편한데, 그냥 이러고 일단 가게요. 지금 강아지 케이크 만들러 가고 있어요. 책 반납하러 가려고요. 동생이 빌렸던 생각의 조종자들. 우리의 생각들은 모두 조종당하고 세뇌당한 게 분명해. 와, 씨. 오랜만에 마스크 벗으니까 진짜 시원해. 추워. 여기가 썰렁해요, 얼굴이.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9도구나. 아니, 케이크 만드는 거 솔직히 그냥 꾸미기만 하는 거라 재밌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. 즐거웠어요. 근데 오랜만에 집중해가지고 그림 그리니까 딱 오랜만에 그림 그리면서 느꼈던 깨달은 거. 아, 맞다. 나 그림 못 그리지. 시작은 미약하게, 끝은 창대하게. 오케이? 더 이하는 안 되나요? 5분 운동할 건데 나? Merry Merry Christmas. 오, 괜찮다. 진짜 부드러워요.
오,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. 좋겠다. 멀리서 사진 찍을 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리모컨 없어도 된다. 이 만년필 단점이 안 나오더라고요. 바로 항상 에브리데이 기다려야 돼요. 저 책상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려고 비닐이랑 플라스틱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산 SD 리더기에 선이 없어가지고 이거 옛날 거 사려고 편의점 가서 8,000원 주고 잘못된 거 사왔었잖아요. 다른 옷핀으로. 근데 뭔가 여기 뜯어보니까 이 구석에 케이블이 들어있는 거예요. 약간 흥미로운 거 찍혔어요. 그 기계식 주차장에서 어떻게 올라오는지.